안녕하세요, 깐보TV입니다.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여기는 지금 창원 진동 공원 묘지 나가는 차 지금 생중계 방송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밀렸는데 지금 나가는 차들이 행렬이 상당히 깁니다. 길고 이 코로나 시절에 조금 풀리다 싶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.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가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가야 되나 아니면 내일 가야 되나 아니면 안 오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조상을 모시는 데는 안 가고는 안 되겠죠. 가야 됩니다. 꼭 가셔서 참배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. 현재 보이는 이 장면은 창원 공원묘지 천주교 교원묘지를 지나서 엄청 많습니다. 네. 여기 저기 그냥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셨습니다. 네? 교통법규 지키는 데는 그래도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나름 그대로 다들 이렇게 잘 지키네요. 앞에 보이시죠? 저기 엄청나게 지금 차가 합류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. 엄청 밀립니다.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. 1시다, 1시. 예, 지금 시간 오후 1시, 오후 1시를 넘기고 있네요. 날씨도 구름이 잔뜩 껴서 조금 전까지는 맑았는데 지금 구름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. 자, 여기는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네요. 여기부터는 내리막입니다. 자, 양보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온 차 보십시오.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나가는 차 뭐 할 것 없이 아우 거북이 걸음입니다. 거북이 걸음.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. 조상을 모시는 데는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. 양방향 소통은 뭐 이렇게 간혹 천천히 가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가는데 상당히 밀리는 편입니다. 자, 양보해 주세요. 엄청납니다. 아우,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은 낙골공원 앞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. 상당한 그런 맛입니다. 아우. 수요일, 목요일 날 태풍이 온다는데 그 옆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잔뜩 흐립니다. 구름이 잔뜩 껴서 깜깜합니다.
자, 좌측으로 들어볼게요. 저기가 낙골공원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. 다들 건강하세요. 깜보TV 있습니다.